이 사람이 사실상 친정도 그렇게 썩 저기한 건 아니야. 좋은 거는 아니야. 아, 뒤로 다 이 사람이 다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지. 어, 쉽게 해서 빼가나 믿고서는 뭐 이런다 하는 거 보니까는 빼기 좋은가 봐, 사람이. 빼기 좋은가 봐. 성격이 그렇게 내가 얘기하잖아. 무표정. 남한테 얘기할 적에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아만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고요. 오늘은 이분의 성함이랑 그리고 사주 둘 다 같이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어떤 분과 좀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선생님. 성만 얘기해 주세요. 김명신 씨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실까요? 신이 아니라 신이요. 니은. 김명신. 이름 아니야, 그럼 우리 친구. 아, 그냥 친구. 김명신 씨고요. 그리고 72년생이시고. 자, 구해 보십시다. 천지 공군 오른다. 아이고, 이 양반은 삼재도 삼재 때문에 그러지만은 지금 어떻게 한마디로 네. 이런 말 해도 될까? 나오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여우 같으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이 그러잖아. 여우하고 살아도 밀어는 곰하고 못 산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 사주를 보면 앞에서는 남 있는 앞에서는 그러질 않는데 뒤에서 남편을 좌우지 조종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성향이. 그리고 절대 남한테 지고 못 사는 성향이고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부모의 정이라고 하면은 부모의 정은 없다고 봐야지 돼. 부모의 덕이 없어. 여자분은 부모의 덕이 없고 한 분을 아버지라든지 근데 엄마보다도 아버지 아버지 한 분을 일찍 잃고 살라는 사주야. 일찍 잃고 살라는 사주고 지금 살아오면서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 누구나 나이 젊었을 적에는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저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사람 하나 얘 잘 만나서 사람 하나 남자 잘 만나서 그래도 지금 큰 소리 치고 누구만 맞다 방귀깨나 낀다 이래. 그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거는 그러는데 근데 모든 일을 좌우지하고 그러고 있거든. 그리고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믿음이 강하다. 이거는 이 사람이 무슨 우리네처럼 점집을 다닌다든지 절회를 다닌다든지 그런 믿음이 강하다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어디 가서 이제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많이 이제 절도량을 많이 다니고 한대든 그런 이제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에서 이분도 좀 정직한 면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왜 여자가 정직하지가 않아? 아 그래요? 느껴지시게 좀 그런 게 안 느껴져요? 그런 게 느껴져. 정직하지 않은 게? 왜냐면 내가 지금 정직하고 올바르게 딱 저기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잘못을 하고 그 짓을 했어도 표정을 본다면은 표정이 변하지를 않아. 그래서 상대방이 몰라 봐. 참 묘한 그런 저기가 있거든. 응?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되냐? 무표정. 무표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그리고 남이 있는 앞에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어느 누구를 조종을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공주가야, 공주가. 뭐든지 다 내가 제일이고 내가 잘났고 내가 이쁘고 내가 나서야지 되는 거고 신랑도 내가 이리저리 좌우지 해야지만 되는 거고 이래.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아. 왜?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진실성이 있는 것이 상대방들한테 보인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을 갖다 만일에 이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좋아하면은 끝까지 그 사람한테 올인하는 이런 면이 있단 말이야. 올인하는 면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나무에서 뚝 떨어지겠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건 뭐지? 아 그래요? 야 미치겠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래? 응? 잘해라. 세치혀를 잘 놀리고 잘해라 그래. 그리고 이 부모 백을 믿고 누굴 믿고 이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사실상 친정도 그렇게 썩 저기한 건 아니야. 좋은 거는 아니야. 아, 그래요? 뒤로 다 이 사람이 다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지. 쉽게 해서 빼가나 믿고서는 이런다 하는 거 보니까는 빼기 좋은가 봐. 사람이. 빼기 좋은가 봐.
이분이 그럼 좀 성격이나 이런 건 좀 어떤 분 같으세요? 성격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무표정 남한테 얘기할 적에는 막 자기가 진짜 열성으로 얘기하는 거 하면서도 속에 눈부랑이가 있단 말이야 자기가 실속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싫으면 싫은 저기를 갖다 딱 내색을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 비율을 맞추기가 힘들어 그래도 앞뒤가 좀 다른 거네요 앞뒤가 다른 거지 이중성격 쉽게 해서 이중성격 그렇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지금 그래. 이 엄마라는 사람, 네네네. 이 아빠는 뭐 일찍이 돌아가셔서 저기 한 것 같다고 엄마 손에서 저기 하다가 보니까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엄마 성향이 많이 닮았다. 이렇게 친정 부모 성향이 많이 닮았다. 이러거든. 근데 뭐 이 친정 부모도 그렇게 썩 좋은 적이는 아니야, 지금. 안 좋아. 집안에 우환이 끓는구나. 관자가 낀데든 뭐가 낀데든 뭐 누구 아픈데든 이런 우환이 갖다 집안에 친정이 끼는 형국이고요. 또 뭐요 자꾸 상문이 껴. 이 집에 상문이 꼈다고 이렇게 나와. 그 뭐 지난달에도 이달에도 뭐 문상을 뭐 입었대든 뭐 신랑 쪽에든 뭐 친정이든 뭐 이런 이제 상을 갖다 당했대든지 자 이렇게 상문 눈이 내가 침침한 게 자꾸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문을 잘 풀어주고 돌아가신 양반 길 천도 잘해서 좀 어련히 잘해주겠지만 뭐 절에 가서라도 해주든 모르라든 천도 잘해주시고 어쨌든간에 보면은 사람이 선해 보이는 내면에. 굉장히 독해 이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좀 그러면은 위기가 찾아온다 그러면 언제 가장 조심해야 돼요?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시기가 있다. 이 사람 가장 시기가 지금 저기 뭐 10월달로 나와. 10월달. 10월달. 음력 기준이죠. 음력 기준이지. 그러면 양력으로 이제 따지면은 뭐 요 11월달. 요때 이제 또 시끌시끌하겠다 는데 뭐에 시끌시끌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이야? 왜요, 선생님? 자꾸 이 집 갔다 이 신랑을 보니까 신랑이 정치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예사 사람은 아니야. 예사 사람은 아닌데 남편을 내조로 하려면은 여자가 잘해야지. 이 여자 때문에 남편이 욕을 많이 먹는다 이러거든. 내조 잘하세요. 제요. 응? 괜히 망신살 뻗치지 말고. 잘해야지 되지. 잘 못하면은 욕은 똥바가지로 먹어. 이분이 가장 큰 위협을 찾아오는 시기는 10월달. 10월달. 10월달하고 내년 이제 정월달하고 많이 시끄러울 것이다. 잘 헤쳐나가야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청강만신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